하이랜더라는 게임입니다. 네. 하이랜더라는 게임이고, 요거는 이제 B&B 게임즈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B&B 게임즈라는 데 제가 좀 미리 원래부터 알고 있던 데인데, 요거를 만든 데거든요. 여러분 혹시 요거 아시나요? 레퓨지라는 게임. 예,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심판이라고 할까요? 레퓨지 2도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좀비 게임을 모티브로 한 레이싱 게임이에요. 그래서 약간 마리오 레이스 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 게임인데, 요건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소개시켜 드릴 거는 저 게임을 만든 B&B 게임즈라는 곳에서 만든 하이랜더 더 듀얼이라는 게임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어이구. 네. 하이랜더 더 듀얼이라는 게임이고요. 자, 이렇게 룰북이 매우 간단하죠? 네, 매우 간단하고 컴포도 매우 심플합니다. 카드 종류가 이제 개인 캐릭터 카드랑 개인 캐릭터 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투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 키, 내 에너지가 다는 거를 표현해주는 컴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규어가 있습니다. 피규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포커스를 맞춰라. 네, 잘 못 맞추네요. 지금 얘랑 싸우는 게임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 마커, 선 컴포가 되겠죠. 잠깐만. 자, 이렇게 피규어를 사면 카드를 사은 부르시는 보드게임. 그러게요. 요렇게 조그만 보드게임에 피규어 들어있는 거가 참 쉽지 않은데 들어있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게임이었어요. 됐죠? 자, 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이 싸우는 거고요. 서로 대결을 해서 이제 내 얼굴을 가리고 있네 얘가. 네. 서로 대결을 해서 좀 내려가라. 상대방의 피를 이제 12번을 깎는, 먼저 깎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12개의 목숨이 없어지면은 지는 게임입니다. 근데 피규어가 필요한 게임인지 궁금 디테일이죠.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게임에 피규어는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이거는 멋으로 좀 놓은 것 같고요. 왜 놓으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몰입을 위해서, 예, 피규어를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예, 멋있더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쿠간이라는, 더 쿠간이라는 자와 코너 마셀로드라는 자가 이렇게 대결을 해요. 예, 대결을 하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더미를 만들고 두 장이 이제 오픈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해요. 그러면 한 명씩 이제 카드를 골라갑니다. 카드를, 자, 쿠간부터 시작을 해요. 쿠간을 가진 사람부터 이 위에 있는 카드, 보이는 카드를 가져가거나 또는 안 보이는 카드를 한 장 가져가거나, 이 사람도 이렇게 딱 가져가면은 나머지 하나를 채우죠. 또 여기서 가져가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가져가는지를 외우고 있으면 내가 어떤 카드를 내야 될지가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것들을 외우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만 가져가면은 잘 모르겠죠. 네.
피규어가 도라스레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 내는 거예요. 한 장씩. 한 라운드는 총 네 번의 대결로 이루어지는데요. 한 장씩 내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공격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네 번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라운드 동안 네 번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네 번을 방어를 하는 거죠. 다음 라운드에는 공수가 바뀌어요. 약간 야구처럼. 네.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내볼게요. 자, 이거를 냈다. 이거를 내면은 상대방도 뭔가를 내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고 하면 요렇게 겹칩니다. 요렇게 겹치면은 얘가 이쪽에서는 몸통을 때렸고 얘는 여기 오른다리랑 오른팔을 막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몸통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얘는 이거를 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피가 하나가 달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막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다리를 때렸는데 다리를 막았다. 그렇게 되면은 막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는 왼손과 왼다리 했는데 여기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를 했잖아요. 두 개를 정확하게 막았으면은 이제 반대로 공격자가 에너지를 달아요. 그래서 공격자가 이렇게 피가 하나가 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고요. 카드마다 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카드의 기능을 상쇄시킨다 라는 무릎 게임도 있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카드를 냈는데 다음에 상대방이 요 오른손에 해당하는 카드를 내면은 그 상대방은 1 데미지를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오른손 카드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웬만하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나는 요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오른손이 안 들어간 카드를 내면은 좀 더 낫겠구나.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둘이서 하는 약간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이고, 이제 각각 이제 5 데미지, 9 데미지가를 받으면은 능력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5 데미지를 받으면은 위에 게, 그 9 데미지를 받으면은 아래 것들이 능력이 오픈이 되고, 이거 뭐냐면은 이게 하나는 이제 내가 방어를 잘 했으면은 상대방이 1 데미지를 단다. 하나는 공격을 성공했으면 상대방 1 데미지가 더 단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빨리 에너지가 닳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 겁니다. 하이랜더라는 게임이고요. 벌써 이게 다 설명이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라운드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손을 다섯 장씩 보충을 한 다음에 또 대결을 다시 하고, 예, 그렇게 하는 예, 게임이에요. 그래서 하이랜더 또 왜 이렇게 있니? 하이랜더 같은 경우는 되게 가볍게 하기 되게 좋은 게임이고요. 근데 언어 요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언어 요소가 많아서 수고하세요. 하루 일과 마무리하러 갑니다. 다시 보기 돌려주세요. 꼭.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네요. 추가를 없는 있는 가위바위보. 예, 맞아요. 가위바위보 게임이에요. 약간 여기도 보자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가위바위보. 일종의 가위바위보 게임이죠. 근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눈치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다 받아주시네요. 예, 지금 댓글이 많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예. 뭐 어떤 댓글을 올리셔도 웬만하면 다 읽어드립니다. 댓글이 막 엄청 많이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저희가 막 방송 하다 보면은. 그럴 때는 또 게임 항상 진행되고 멘트 해야 될 것도 막 있고 그러면은 댓글 많이 못 읽어드리는데. 예, 오늘처럼 한간 채팅창이 일 때는. 예, 얼마든지. 예. 그렇구요. 네, 그래서 좀 가벼운 게임인 것 같고요. 이 게임이 한글화가 될지는 사실 굉장히 미지수예요. 여기 굉장히 작은 회사고, 아까 보니까 이제 일본판을 만들었는데 약간 좀 아시아계 분이신 것 같고 일본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고, 한글판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누군가가 올려놨더라고요, 보드라이프에다가. 그래서 아, 이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그런,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하이랜더 듀얼, 더 듀얼이었습니다.